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파서 솔직히 지난 7일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너무 아프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기를 갖고 있고 기침은 조금 멎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가끔 기침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의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번 5과죠. 이거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힌트들을 줄게요. 지금 뭐가 힌트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보세요.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제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몇 번 더 풀어보면 그게 바뀔 거예요.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건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보기가 나왔어요. John has lost his guitar case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서가 또 존재합니다. 어떤 거? 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내지는 쓰임. 요딴 얘기가 나오면은 분석해서 분류해내라는 말인 거예요. 현재 완료에서 이걸 분류해내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임이나 용법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현재 완료 문장이 보기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내지 말고 그냥 쓰세요. 경험. 또 다음 뭐가 있겠죠? 경험이 나왔으면은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완료.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또 뭐가 있을까요? 결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기억 못하겠지만 네모난 장난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네모 모양. 네모입니다. 동그라미, 별표. 설마 너 별표 인식되냐? 안 되네요. 요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모양의 블럭을 맞춰서 껴넣는 그런 나무 장난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 못했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딱 알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면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모를 이해 못하고 네모를 이해 못하고 동그라미를 이해 못하고 별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가봅시다. 그렇단 얘기는 여기 나오는 모든 예들이 요 다섯 개의 아까 그 빈칸에 어딘가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를 틀릴 것이냐 내지는 다 맞출 것이냐가 갈립니다. 자, 봅시다. John has lost his guitar 이면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지금 맞추나 봅시다. 애매한 사람이 있고 맞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답은 뭐냐면은 결과입니다. 이게 왜 결과인지는 굉장히 부조리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화낼 거면 지금 화내세요. 대신 시험 들어가면은 화내지 말고 타협하시고 맞추세요. 정의로움은 현실에서 챙기면 됩니다. 예, 부조리하니까요, 이 문제는. 존은 기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 그럼 이건 경험이 맞다. 그렇게 따지면 경험 맞아요.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네 개 중에 더 적당한 답이 따로 있어요. 존이 기타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미 완료된 거잖아. 과거 시점에서.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는데 근데 굳이 이게 완료라면은 굳이 그 말을 하고자 이런 시제를 쓸 필요는 없어요. John lost his guitar이라고 과거 시제를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대체 왜? 계속도 맞다. 아, 완료도 맞고 경험도 맞다. 계속. 그럼 계속은 맞나?
John has lost his guitar case라고 돼 있는데 존이 그의 기타 케이스를 한 번 잊어먹었는데 앞으로도 잊어먹지 않을 리가 있겠냐. 언젠가 또 잊어먹을 수도 있다. 그럼 계속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네 개 중에 가장 적당한 걸 찾고 그게 보일 때까지 계속 화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화내세요. 그 다음 결과, 존이 기타를 잃어버렸잖아. 그거의 결과잖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결과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그 기타를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결과값? 그걸 잃어버렸고 아직 찾지 못했다. 아직 못 찾음. 이거를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존이 기타를 잃어버렸다는 거를 과거여 시제로 그냥 썼어도 돼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존이 이걸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현재 완료 시제로 썼다는 얘기는 존이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존은 아직도 이걸 찾지 못했다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인 거예요. 불합리하죠. 설명 진짜 개떡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불합리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 순응하고 있느냐를 보는 문제예요. 화내려면 내세요. 지금. 대신에 시험 들어가서는 화내지 마세요. 그 화를 다 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화내세요. 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결과가 제일 개떡 같아요. 그 다음 I have never driven a car before 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전에 차를 운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1번 경험, 2번 완료, 3번 계속, 4번 결과 중에 뭘까요? 저는 알겠어요. 이건 안 봐도 알아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왜? have never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경험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틀리지 않으려고 해석까지 하겠지만 뭐 몇 초 더 걸리는 1, 2초 더 걸리는 거니까 하겠지만 안 봐도 그냥 그건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때까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합리해도. 그래서 이건 경험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럼 2번 Have you heard about his bicycle accident?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그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뭐뭐 한 적이 있니? 힌트는 뭐다? Have you? PP 이렇게 해서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문장이 나와서 약간 이거는 억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저는 해석하니까 정확히 아는 거니까 해석까지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다음 They have already finished cleaning the classro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미 교실을 청소하는 걸 끝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단서는 이거예요. already와 finish라는 동사. 동사마다 약간씩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완료예요. 이거 완료.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얘네 셋은 다 틀렸다고요. 일단은. 4번 Mr. Smith has gone to Mexico on a business trip. 스미스 씨가 멕시코에 비즈니스 트립을 떠났대요. 이거 근데 왜 떠났다는 거를 그냥 과거형으로 떠났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괜히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거 결과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자 굳이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럼 다음 문장은 It has been 2 years since she sent me the last letter 이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편지를 보낸 지 몇 년 됐다? 2년이 됐다. 이거 약간 해석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편지가 안 온 지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3년 차에는 올까요? 4년 차에는 올까요? 모르죠. 근데 아마도 이것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냐 내지는 그때 그 일을 해버렸다라는 결과이냐 완료이냐. 완료는 약간 아니죠. 요거는 경험이라고 우기면 나도 아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완료라고 우기면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완료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계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그럴 것이라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3번에 해당하는 계속입니다. 그래서 얘도 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합리함을 견뎌내고 맞는 박스에다가 맞는 카테고리에다가 각각의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 나간 사람은 이 문제를 맞출 것이고 그걸 안 한 사람은 투덜댈 거예요. 투덜대도 돼요. 선생님 앞에서 투덜대도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 풀러 가면은 거기서는 투덜대면서도 다 맞추란 얘기예요. 투덜대세요. 괜찮아요. 근데 틀리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16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